마마, 무슨 일입니까? 예? 어떻게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랬는데, 마마, 결국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구나. 마마, 나셨습니까, 마마? 예? 대체 이걸 어찌 궁마마께서 갖고 계시냐 말입니다. 저는 잘... 왜 그러십니까, 스승님? 이 서책이 이상한 것입니까? 쉬, 조용히 하십시오, 마마. 잠깐 기다리시게! 뭐? 동궁전에 소란이 있다고? 예, 전하. 아니, 대체 무엇 때문에 말이냐? 어서 동궁전에 지휘파라는 적이 없는지 찾아보거라! 무슨 일이냐? 동궁전에 수상한 자가 들었다는 말이 있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 수상한 자라고? 예.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저하께서 내의원에 납셨던 사이 동궁전을 지키던 나인이 수상한 자를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저하께서 시강원에서 보시는 재앙학 관련 서책들이 여러 권 없어졌습니다. 뭐? 서책들이? 이건 소감독이로구만. 이 서책이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해 주겠소우나? 안 들리시오? 이건 세자 저하의 왕제 교육을 위한 서책이오. 이 나라에서 오직 세자 저하만이 볼 수 있는 이 서책이 왜 여기에 있는가 물었소! 스승님! 문학! 글쎄 옳시다. 그 서책에 발이 붙었나? 이보시오, 응낙! 허허, 그 발끈하시기는 그 대수롭지도 않을 것 같고 뭘 그러시오. 아마도 군마마께서 동궁전에 드셨다가 실수로 책보에 딸려온 모양이오. 실수? 그렇소. 하여, 그렇지 않아도 시강원에 막 돌려주려던 참인데. 실수라? 서책을 훔쳐내고도 이제와 실수라 둘러대시겠다. 뭐요? 훔쳐내? 송구하오나 마마, 어제 미시에 혹 동궁전에 드셨사옵니까? 예? 이거 보시오! 지금 무슨 짓이오? 어제 미시에 수상한 자가 동궁전에 들어 이 소감록과 세자 저하의 다른 제하왕학 서책들을 훔쳐냈단 보고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군마마께서 한 일이라 그것이오 지금? 말씀이 지나치질 않소! 지나치다니! 여기 이렇게 소감록이 있는데도 말이오! 이거 보시오! 아니, 송구하오나 마마, 제 물음에 답을 주시겠습니까? 어제 미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제 미시의 말씀입니까? 그건... 마마, 어째 말씀을 못하시는 건지요? 이것을 비밀로 해다오, 연인군. 그래줄 수 있겠니? 마마... 스승님...
함정입니다. 누군가 치졸한 방법으로 연인군을 모함하고 있어요. 마마,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한테 이런 짓을, 어떻게. 동궁전의 일을 오라버니께서 하신 것이라고요? 예, 제가 좀 장난을 쳐뒀습니다. 감히 일개 군주지에 제왕하 서책을 몰래 익히려 하다니 아마 꼴이 꽤나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만한 일로 연인군을 몰아세울 수 있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마마. 전 다만 시간을 벌고자 했을 뿐입니다. 시간이라고요? 저들이 손에 넣은 내 인연 말입니다. 그리고 마마께서 돌려주셨다는 집 인형과 방자에 사용했던 물건들, 그 패를 저들이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 일이 무마된다 하더라도 저들은 지금 당장 섣불리 그 증엄을 앞세워 세자적으로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동궁전을 탐해 저하를 모해하는 것으로 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마마께서는 그저 지키만 보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우린 숙이와 연인군을 쳐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단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옵니다. 제왕학은 오로지 국본이신 세자 저하를 위한 것이옵니다. 헌데 이것을 군마마께서 이끼시다니, 이런 참담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사옵니까?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는 이 나라의 국본을 위협하는 일이옵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경들의 말이 맞소.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오. 어린 왕자가 겨우 소감록을 갖고 있었단 이유로 마치 세자의 자리라도 탐했다는 듯이 이리 소란을 피우다니. 지금 나라의 국본을 흔들고 종사를 어지럽히는 건 바로 경들이란 말이오. 전하, 이 일의 위중함을 진정 모르시옵니까? 이는 결단코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옵니다. 실수? 그래, 맞소. 이는 또한 실수가 아니오. 그 서책은 바로 세자가 연인군한테 준 것이니 말이오. 아시겠소? 세자가 과인을 찾아와 이 서책을 연인군한테 보라 주었다 했소. 헌데 그런데도 이 일을 연인군이 세자의 자리를 넘본 것인 양 몰아갈 작정이란 말이오. 좋소. 겨우 이만한 일로 연인군이 국본을 흔들려고 한다 하니 헐면 이건 어떻소? 교질 가져오게. 예. 이건 숙이 최 씨를 내명부 정일품 빈에 봉한다는 교지요. 하면 이제 숙이가 중전의 자리를 탐한다 그리 떠들어댈 것이오. 전하, 그것은... 왜 그리 놀라시오, 우상? 숙이 또한 엄연한 왕실의 후궁이오. 또한 이제 이 교지가 내려지면 빈의 자리에 오를 것인데 숙이가 중전이 되지 못하란 법이 없지 않소? 우선은 그 자리에 가장 기쁘게, 가장 당당하게 오르십시오. 그것이 지금 마마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마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마마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희 모두는 마마를 믿고 마마와 군마마를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그래, 이제 곧 알 수 있을 것이네.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누가 빛이고 누가 그림자인지 이제 곧 그것을 알게 될 것이네, 숙빈. 오늘따라 이곳 과란이 참 답답하기만 하구나. 밖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구나. 사당패가 지나가나 봅니다. 사당패? 예, 이제 곧 한가위가 아닙니까? 이쯤이면 저자에서도 재미난 구경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사과에 있었으면 지금쯤 신나는 일도 많았을 텐데. 마을끼리 하는 달리기 시합도 있고. 달리기 시합? 예, 제가 달리기도 대장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대장 노릇하는 게 참 많구나. 정말입니다, 형님. 아, 금아, 내 부탁 하나 더 들어줄 수 있겠느냐? 부탁이요? 좀 쉬고 싶으니 모두 물러갈 거라. 예? 하오나 좋아. 오늘은 내 심기가 편치 않구나. 석강 전까진 쉴 것이니 따로 부르기 전까진 아무도 들리지 말거라. 예, 좋아. 엄마. 형님, 정말 걸 밖으로 나서실 작정입니까? 그래, 여기 옷도 준비해왔다. 형님, 안 되는데? 이러다 걸리면 큰일 날 텐데.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거라. 석강 전까지만 돌아오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치만. 왜? 너는 가고 싶지 않니? 예? 서인이야 당연히 그러고 싶지요. 하지만 형님께서 세자 좋아하신데 이렇게 걸어 나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몰래 다녀오자는 거지. 야서, 뭐라느냐? 어서 가자니까. 예, 형님. 저 현문을 지나가면 수레가 드나드는 문이 나옵니다. 헌데 저 나인들을 어찌 따돌린단 말이냐? 소인이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쥐가 아니냐? 가짜입니다. 나인들은 쥐라면 질색을 하거든요. 아, 애종이만 빼고요. 애종이는 쥐를 산채로 두드려 잡습니다. 이건 형님이 갖고 계십시오. 지금입니다. 형님 됐습니다.
아주 상습범이로구나. 어서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대감. 다들 모이셨는가? 예, 들어가시죠.